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단단장으로 이동하는 더블 쿠션 해봤는데요. 오늘은 짧은 쪽, 장장단으로 움직이는 더블 쿠션 할 거예요. 숫자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쉽게 배우시면 아주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전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당법에서 다시 더블 쿠션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 숫자 굉장히 간단하고 적용 범위 굉장히 좋으니까요. 잘 배우셔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지난 시간에는 단단장으로 장축으로 길게 움직이는 더블 쿠션 시스템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장장단으로 움직이는 더블 쿠션 시스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더블 쿠션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찍는데 숫자는 굉장히 간단해요. 5, 6, 7.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5, 6, 7만. 5, 6, 7. 그러면, 자, 1, 2, 3, 10, 20, 30이에요. 이게 뭐냐? 자, 이 지점으로 올리려면, 그죠? 이 예. 지점으로 올리려면, 자, 6을 향해서 들어와야 되죠? 예. 6을 향해서. 6을 향해서. 그러면, 6, 여기가 3. 6이죠? 예. 5, 5.5, 6, 6.5, 7이겠죠? 예. 6, 3, 3, 18. 18. 자, 그러면 어디요? 6, 3, 18. 18, 6이만, 6인가요? 그렇죠. 예. 자, 이러면 저 6지점에서 오,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정확한데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예. 계산이,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공이 여기 있어요. 좁은 가격이 좀 예민하죠, 지금, 그죠? 그럼 출발이 그렇죠. 2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죠? 6.5, 6.5. 6.22, 예. 10, 13, 13 가면 될것 같아요. 저13 정도를 치면 되는 거예요. 오. 쉽죠? 예, 이거 완전 쉬운데요. 네. 일단 숫자가 간편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얼마죠? 5.5요. 5.5죠. 예. 5점을 향해서 들어오면 이 공이 득점이 될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5.5에 3이니까 16.5. 16.5. 그죠? 예. 16.5, 뭐, 17, 뭐, 16.5로 대충 그 정도 하겠습니다. 되겠죠? 무회전으로. 오우, 완전 정확한데, 이거는. 그죠? 예. 정확하고 쉽죠? 예. 이런 형태 공이 있다고 해도 얘를 뭐 저쪽으로 크게 쓰리뱅크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7을 하면서 날라오면 이 공이 혹시라도 얘를 안 맞는다고 해도 무조건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가 7. 7이었죠? 그러면 2, 7이 14. 14, 그렇죠? 14, 무회전. 14, 15, 요 정도 치면 될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지금 뭐 3쿠션 맞잖아요 지금, 그죠? 네. 헷갈리는데 일반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 방향으로만 가면 무조건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계산이 쉽고 정확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더블 쿠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라인은 여기가 6이니까 여기 한 3, 3, 6, 3라인이죠? 18. 3, 6, 아, 요렇게 가면 될것 18 같아요. 지점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공을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근처에만 보내면 된다는 거죠. 무회전으로 한번 쳐보세요. 정확하죠, 그죠? 완전 정확한데요? 계산도 쉽고 빨리 계산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 있는 공도 지금 내공 흰공 이러면 공이 좀 네. 어렵죠. 칠공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때요? 5.5 나와서 가면 5.5. 되죠. 그죠? 5.5에 3이니까 16.5. 16.5. 이 정도란 말이죠. 여기를 16.5. 무회전으로 이 방향으로 공을 보내면 득점이 된다는 거죠. 쳐보세요.
나이스. 오. 자,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죠? 예.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빗겨치기 형태로 더블 쿠션을 만드는데, 자, 방금 전에는 무회전으로 쳤죠? 네. 예. 밑에서 이제 공을 쳤을 때 충격을 줄 때는, 거기는 회전이 증가되는 부분이 상관이 없는데, 빗겨치기는 회전이 감소가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는 무회전을 치면 안 되고, 회전을 느낌팁을 반팁 정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라인 읽어보면, 지금 어떻죠? 거긴? 3이니까 16점을 요렇게. 잠시만요. 동이, 3라인은 조금 넘어 보이는데? 네. 그죠? 3은 조금 넘어 보여요. 아무튼 그러면. 조금 넘으니까 네. 한, 여기 한 17? 요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일 경우에 여기 1로 오려면 16점 17. 네. 17이나 18 정도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에 네. 갖다 놓고, 회전은 느낌팁. 쳐보세요. 나이스. 아주 힘 조절까지. 이게 정확하게 움직이죠, 그죠? 예. 자, 이번에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이 빗겨치기를 쳐서 더블 쿠션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 이쪽으로 대회전을 치면은 키스가 좀 눈에 보이죠, 지금. 너무 네. 걸려있는 게. 근데 이게 좁으니까 회전을 주긴 조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시스템 계산해서 한번 쳐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3이 조금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자, 3라인이라고 쳤을 때 21인데. 7, 3, 21, 7, 2, 14. 이렇게 되니까 여기 중간은 그렇죠.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회전으로 예. 15나 16 정도. 여기까지 보내면 득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나이스. 오. 조금. 약간 밑으로 내려오긴, 내려온 만큼 절로 갔지만 확률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예. 이렇게 회전 쓰기가 애매할 때 이렇게 무회전 라인으로 공을 보낼 때는 이 시스템이 제일 쉬워요. 굉장히 쉽죠? 예, 완전 쉽고 정확하고. 예. 자, 오늘은 단단장으로 이동하는 더블 쿠션을 쳐봤는데요. 뱅크샷 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상단으로 그냥 무회전을 보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볼퍼스트를 할 때, 두께를 써서 밑에 쪽에서 갈 때는 그냥 무회전을 치시는 거고, 빗겨서 갈 때는 회전이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느낌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하셔서 공을 라인대로만 보내면 아주 확률 높게 득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